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저가 악기를 고가 악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버튼 눌러놓으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저가 악기에서 고가 악기로 바꾼다. 뭐 돈을 많이 줘가지고 고가 악기를 사면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영상으로 만든다. 그러면 조금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저가 악기를 갖고 있는데 악기를 바꾸지는 않는데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조금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이제 악기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두 가지. 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피스입니다. 피스. 마우스 피스. 우리가 여기 끼고 있는 마우스 피스. 보통 저가형 악기에는요. 저가형 악기에 맞는 피스가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피스로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피스만 바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색소폰 소리를 내고 내가 좀 편안하게 소리를 내고 싶다든지 좀 내가 쏘는 소리를 내고 싶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색소폰을 좀 부드럽게 좀 하고 싶어, 세게 좀 불고 싶어, 좀 이렇게 거칠게 불고 싶어. 그런 성향에 따른 피스를 조금 좋은 거를 바꾸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 피스를 바꾼다면 지금 내가 한 50만 원짜리 뭐 몇십만 원짜리 악기를 쓰고 있는데 피스만 바꾸게 된다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의 악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실험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저도 이제 저가형 악기들이 있죠. 저가형 악기에다가 좋은 피스를 껴가지고 소리를 냈더니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내가 피스를 바꿔가지고 소리를 내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고 또 악기에 대한 퀄리티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그거에 맞는 리가처와 리드를 바꾸라는 거죠. 리드와 리가처 사실은 리드 같은 경우는 크게 하지 않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리드, 피스, 리가처 이 세 가지의 궁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스가 내 이 마우스 피스가 조금 답답한 피스예요. 조금 뭔가 소리를 이렇게 모아주는데 조금 답답하다라고 한다면 리가처가 그 답답한 소리를 조금 이렇게 쫙쫙 전달해 줄 수 있는 리가처를 껴줘야 됩니다. 그리고 좀 답답한 피스이기 때문에 조금 소리를 모아줘서 소리가 이쁘게 되는 대신에 조금 답답하다. 그러면 리드를 내가 원래 쓰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호수로 바꿔가지고 그 세팅에 아주 최상인 상태인 그 세팅을 맞춰야 훨씬 더 고퀄리티의 악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세팅은 하지 않아요. 그냥 피스만 사는 거죠. 그거에 대한 궁합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궁합을 맞춰보니까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이쁜 색소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고가형 악기 어떤 소리를 내가 지금 저가형을 쓰고 있는 거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악기를 사서 사용하시는 거지만 내가 그만큼에 대한 비용을 투자를 할 수가 없으실 때 피스와 그 피스 와 또 나랑 잘 맞는 내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취향에 맞는 피스와 리가처 그리고 리드를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내가 좀 자문을 구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는 악기사죠. 악기사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피스와 리드, 리가처들이 있죠. 그래서 악기사에서 가장 나한테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을 좀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방법. 아주 최고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피스가 지금 선생님이랑 맞기 때문에 그거를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선생님과 악기사 그리고 뭐 또 다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피스라는 것은요. 뭐 이제 가격이 뭐
뭐 몇십만 원, 몇만 원짜리에서부터 뭐 몇백만 원, 막 이렇게 되는 피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드로버 피스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한 30만 원대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30만 원, 20만 원, 뭐 10만 원 한 요 정도 뭐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메탈 피스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에서 한 50만 원, 60만 원 그 이상의 것들의 메탈 피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굉장히 좋은 피스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부담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수제 피스 이런 피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자유지만 나한테 맞는 피스를 골라서 그거에 맞는 리가처를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나은 어떤 색소폰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색소폰 공부하시는데 내가 조금 뭐 교재 이런 악보집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요 영상의 댓글창이 있어요. 댓글창 들어가시면 제가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그거 클릭해보시면 다양한 악보집과 교재를 저희도 색소폰 학교에서 만들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